안녕하세요. 지영은 목사입니다.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.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. 존재를 말합니다.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,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말합니다.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야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삶이 전개되는 거지요. 오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. 유다여 찬송하라. 창세기 49장 8절. 유다야,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.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,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.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축복을 해주죠. 근데 그 마지막 유언적인 그 얘기에는 과거, 현재, 미래가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야곱이 아는 것도 있고 야곱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야곱은 열두 아들들이 과거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그 행적을 생각하면서 어떤 아들들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. 대표적인 아들이 첫 아들 르우벤이죠. 그리고 또 요셉 같은 아들, 뭐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고요. 그래서 굉장한 축복을 해주죠. 그런데 야곱이 왜 그런 얘기를 했나? 성경 이것저것을 살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, 그러니까 야곱이 모르면서 하는 얘기죠.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열두 지파의 미래를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.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. 그런데 유다의 별명이 찬송입니다. 유다라는 그 이름하고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발음하고 비슷해요. 그래서 유다는 별명이 찬송인데요. 열두 아들에 대한 모든 그 얘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유다에 대한 얘기,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을 읽고 묵상하실 때 넷째 아들 유다 또는 11번째 아들 요셉, 이 관련된 구절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거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구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면 가장 좋습니다. 자, 제가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복으로 임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읽겠습니다.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하나님, 저 넷째 아들 유다, 찬송이라는 별명을 가진 저 유다에 대한 축복이 우리 자녀 후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,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. 내 아들아,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.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?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.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뜨거운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.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. 아멘. 참 굉장히 좋은 구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런데요, 여기에서 우선 유다는 강하게 표현됩니다. 사자로 표현되죠.
그런데 유다의 이 혈통에서 다윗이 납니다. 그래서 다윗 가문의 문장, 그 표시는 사자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윗 가문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통 혈통을 이게 계속해서 대변하죠.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다윗 이 혈통에서 나요.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들 중에서 상징 동물을 하나 고르란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메시아가 바로 이 혈통에서 난다. 그거하고 연결되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. 규, 통치자의 지팡이, 또 구세주를 뜻하는 실로가 오신다. 이런 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하나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. 유다가 뭘 잘했나? 열두 아들들 중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이 무지무지하게 좋다 그랬죠. 유다, 요셉. 근데 요셉은 이해가 가요. 그러면 유다는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까요?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유다가 살아온 그 삶의 스토리를 보면 유다는 대단하게 잘 산 것도 아니고요. 뭐가 탁월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유다의 삶, 유다의 가정은 어렵고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아들이 셋인데 둘은 죽었어요.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징계를 받은 가정이잖아요. 또 유다가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. 그런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그렇게 후손을 봅니다. 그 후손이 이어져요. 며느리 다말. 이것도 참 가정적으로 이 가문의 혈통에서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아주 오점이잖아요. 그런데 유다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. 이 한 가지 잘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. 유다가 잘한 것은 중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. 나중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가는 뭐 이 상황이 쭉 이어질 때 아직까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것을 형들도 모르고 아버지 야곱 당연히 모르고 근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의 지엄한 총리 앞에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펄쩍 뛰죠. 베냐민만은 절대로 안 된다.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갈 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겠죠.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났는데 근데 먼저 난 아들 요셉은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잖아요. 그러면 베냐민 하나 남았죠. 더구나 그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 베냐민이 얼마나 각별한지 몰라요. 그러니까 그야말로 끼고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 앞에 데려가야 된다. 그 야곱이 펄쩍 뛰죠. 절대로 안 된다.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중재하느냐? 유다가 중재합니다. 그러니까 유다는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가장 잘한 것 또는 특징적인 것이 유다는 중재자입니다. 중재자 역할을 잘해요.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, 중재자입니다.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. 이렇게 보면 아, 유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하나 한 것 때문에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.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.
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신앙적으로 설명하는,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. 은혜입니다. 은혜지요.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, 그게 은혜입니다.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인물들,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들은 야, 그 정도 됐으니까 쓰임 받았지, 또는 그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복을 받았지,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,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다가 그랬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. 그렇지, 은혜로 사는 거지.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거지.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또 그러시기를 바라고, 또 은혜로 복이 가득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유다의 삶을 묵상했습니다. 유다여, 하나님을 찬송하라.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해서 마땅합니다. 자기가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혈통에 다윗 그리고 메시아 약속이 연결이 되고,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,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한 공로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